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티베트를 방문해서 방남회 행사에 들러리를 썼다. 뿐만 아니라 궁극이 티베트를 강제 복속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합리화 시켜주는데 도움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자 70년 전의 일이다.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이 탄압은 그때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1951년도 티베트를 강제로 복속하고 난 뒤에 1959년도에 봉기가 일어났어.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 중국이 티베트에서 한 100만 명 가까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100만 명. 많은 티베트의 불자들이 분신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강제 복속에 저항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강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강제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 행사에 마치 국제적으로 평화가 왔다 하는 이 행사를 벌이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들러리를 쏘줬고 마치 합리화를 쏘줬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불교계에서 자 이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교계의 이 비판에 대해서 자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형식적이다라고 해서 불교계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류 확대를 위해서 뭐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티베트인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국내용 사과문으로 대충 수습하려고 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불교계에서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자, 이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1일 날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공인으로서의 답변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하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두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티베트인들에게 사과하고 한국 불자들에게도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신도 1200만 명인 조계종은 한국 불교 최대 종단입니다. 중앙종회는 종단의회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불자와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우려하는 만큼 그러니까 전혀 여기 티베트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공식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조계종은 중국이 1951년 티베트를 강제 병합했고 1959년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면서 사상자 수만 수만 명에 발생한 사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베트의 인권 탄압 문제는 195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는 나라가 작아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저항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는 중국의 강제 복합해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 이 조계종은 지난 4월 G7 국외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티베트 인권이 언급되고 2009년도에는 이후에 티베트 독립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사람이 159명이라는 통계도 언급했습니다. 티베트의 인권 상황이 문제가 없다 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지금 인도에 망명 가서 지금 또다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태는 티베트에 뭐 달라이 라마도 있고 그왜 갔냐 하니까 달라이 라마도 있고 이런데 달라이 라마는 지금 티베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가 또 넘어진 것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문화교류방종단 여기는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형령 이 7명입니다. 지난 17일 날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중단 여행경비는 중국이 됐습니다. 서방 국가는 모두 불참한 이 행사에서 도종환은 한국 의원 대표작으로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당서기 왕진정에게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 왕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1년 소수민족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도종환은 티베트 인권 문제는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인권 정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에 구심거리면서 티베트 사람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 소수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와 같은 대승 불교에 속합니다. 불교계는 김대중 시절부터 달라이라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티베트 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달라이라마 역시 2017년 당시 문재인 당선과 2020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불교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 인권 탄압을 가리려는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서 많은 불자들이 또 분노하고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많은 불자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티베트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그걸 정당화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거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을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애써 그걸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나? 많은 불교 신자들이 분노를 하고,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불교계 위기가 반영되자 조계종 입장문 역시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조계종은 불교는 인간의 자유와 평화,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방종단은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줄곧 뭐가 문제이냐 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도종환은 현재서 지지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방중단은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 하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이 조계종이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중단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의원은 국익을 먼저 고려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 그렇게 그 국익이 딴 게 아니라 중국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익도 없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깨지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앞에 가면은 굽신굽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방중단은 조계종이 요구한 티베트인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며 국내용 사과문으로 사태를 수습한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불교계에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에서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사과해야 된다. 불교계와 계속 대립해서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사과문을 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라는 겁니다. 자, 정성내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찰이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봉이 김선달 통행세에 비유하자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악몽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이듬해 성녀 5천여 명이 모여서 민주당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성녀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당시 민주당은 정청래의 탈당까지 거론할 정도로 불심 악화를 심각하게 받던 것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진보적인 잣대가 북한과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강령에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존중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줄곧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티베트 문제에서도 중국을 편들고 있다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불자들, 불교계에서는 자, 또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불교의 종교계가 크게 반발하니까 반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면서 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 불교계에서도 이번 사건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또는 불교계가 지금 버글버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발칵한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